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는 달리 이번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알짜배기 수영축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수단과 가족들이 돈을 내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직위원회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마스터즈 수영대회에 참가한 이탈리아 수구팀 자매가 경기장으로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이들은 10만 원 안팎의 하루 숙박비를 부담하고 대회가 치러지는 일주일 남짓 선수촌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Sì, gli appartamenti sono molto grandi e spaziosi, fa molto caldo nelle zone comuni, ma gli appartamenti sono molto belli. 선수촌을 이용하는 선수와 가족들은 숙박비뿐만 아니라 한 끼 1, 2만 원씩의 식비도 개별 부담합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등록비와 참가비를 따로 내고 출전했습니다. 대회 등록비로 선수는 1인당 65달러, 코치와 가족은 40달러씩을 내고 종목별 경기 참가비로 1인당 적게는 18달러씩을 부담하고 경기를 뛰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5,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대략 40억 원의 관련 수익이 조직위원회 몫으로 남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 조직위원회 자체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들어갔던 그 예산의 일부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스터즈 대회 기간 동안 광주 시내 숙박업소도 모처럼 호황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선수단과 가족들의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경영 조금 독일 팀하고 프랑스 팀 한 24분 정도 한 30팀 한 30명 정도 됩니다. 경기장 주변이나 마켓 스트리트에서 3355 모여 먹거리를 즐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푸드트럭과 상점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세계의 수영 동호인들이 본격적으로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